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진짜 바보야. 드라고. 중고 거래로 팝니다. 안 되긴 하지만 인테리어로 딱 올렸음. 기다려 보면 연락이 오겠지. 어, 악마 박세인 누나다. 숨어 숨어 숨어.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어, 박세인 누나 엄청 화났다. 그래서 반대로 갈까? 개개개. 나한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이 고장난 비눗방울 총을 오비키한테 중고거래해서 파는 거야. 난 천재. 뭐라고? 오바키 누나한테 고장난 걸 판다고? 빨리 오비키네 집으로 가야겠다. 악마 박세인 누나 역시 악마 계획을 꾸미고 있군. 안 되겠다. 개개개. 오바키 누나! 오바키 누나! 어? 오리온이다. 왜 이렇게 응? 손 나쁘게 나를 불러? 오바키 누나 지금 큰일 났어. 왜? 뭔데 뭔데? 내가 아주 귀중한 정보를 줄 테니까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나한테 넘겨. 아이스크림?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런 건데? 엄청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기만 해봐. 들어보고 귀중한 정보 아니면 아이스크림은 없어. 넘길 수밖에 없을걸? 큰일 났어. 악마 박세인 누나가 지금 누나한테 중고거래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어. 중고거래 사기? 고장난 비눗방울 총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고 있어. 내가 다 봤어. 캐캐캐. 고장난 장난감을 속여서 나한테 판다? 어, 됐지? 정보거래 됐지? 오리온, 너 아이스크림 해라. 아싸, 내 거다. 캐캐캐. 박세인, 그런 꿍꿍이를 꾸미고 있단 말이지? 캐캐캐. 오, 망고 아이스크림 캐캐캐. 너무 맛있어. 그런 속셈이라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군. 응? 야, 오비키! 박세인, 너 뭐하냐? 뭐 별거 없지? 연우들아 같이. 왜? 무슨 용무라도? 내가 엄청난 걸 가져왔는데 말이야. 어, 엄청난 거? 응? 뭔데? 이거 봐봐. 와, 비눗방울 폭탄이다. 대박. 대박이지? 짠! 난 이거 있는데. 비눗방울 기계. 우와, 멋지다. 멋지지? 너, 이거 살래? 과연 오바키 누나 뭐라고 할지. 그거? 얼만데?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만 원에 할게. 만 원? 야, 학생이 만 원이 어딨어. 엄청 비싸네. 야, 이거 반값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들고 놀이터 가면 얼마나 재밌는데. 두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몰라. 재밌기는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다니까? 갖고 싶은데. 안 돼, 누나. 그거 고장난 거라고. 내가 만 원은 없고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바꿀래? 더 좋은 거? 응? 뭔데? 이거 BTS 사인인데. BTS? 그 월드 스타 BTS? 나 완전 팬인데? 우리 고모부가 해외 나갔다가 우연히 BTS를 만나서 받아오신 건데 이 안에 포카도 들어있고 장난 아니야.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건데? 돈 주고도 못 사지. 혹여라도 너 이거 되팔잖아? 그럼 돈 엄청 많이 벌어. 뭐? 이거랑 바꿀래? BTS 사인이라니까. 오바키 누나 BTS 사인 있었나?
처음 듣는 소린데. 야, 설마. 솔직히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 되지. 나도 바꿀 생각은 없는데. 그 장난감 좋아 보여서. 잠깐만, 이거 어차피 고장 난 거고 이거랑 바꾸면 내가 어차피 이득이잖아? 그럼 바꿔야지. 나 이거랑 바꿀게. 그래, 거래하자. 거래하겠습니다, 승인! 승인! 이 안에 포카도 들어있다는 거지? 어, 완전 포카 들어있지. 그럼 한번 열어볼까? 어, 안 되는데. 나도 이거 잘 되나 한번 해봐야겠다. 잘 되려나 비눗방울 묻혀서 해봐야겠네. 되는 거지? 바로 이거 비누칠하면. 어, 그치. 야. 지금 시간이 벌써. 어, 늦을 것 같잖아? 어, 나는 피아노 학원 가야겠어. 가서 열어본다. 어, 벌써 가? 그래, 잘 가. 늦으면 안 되지. 어, 나는 간다. 나는 간 다음에 해봐. 그래, 조심히 가라. 너무 빨리 나가지 않아도 돼. 어, 누나. 악마 박세임 누나 갔다. 응? 어떻게 된 거야? BTS라고 했나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뭐라고? 바보 미키, 이 유명한 사인이랑 고장난 장난감이랑 바꾸다니. 지금쯤 고장난 걸 알아차렸겠지? 나도 열어보면. 아, 기대돼. 두둥. 어? 뭐예요? BTS가 아니라 BTS? 장난쳐? 그럼 포토카드는? 포토카드는 오비키 산니오잖아.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또 당했어, 또 당했어. 어? 여기 쪽지가 있네. 박세임, 너의 수작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제발 좀 조심해라. BTS 사인하고 오비키요. 중고거래 사기치르다가 망했잖아. 룰루, 진짜 안 되는 건가 이거? 그래도 한번 해봐 누나. 비눗방울 묻혀서 하나, 둘, 셋. 아, 작동이 안 되네. 아, 설마. 아, 아, 배터리가 없네. 그냥 배터리가 없는 건데. 오잉. 배터리를 넣어주고 다시 작동해보면? 와! 작동된다! 와! 뭐야! 그냥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였잖아? 배터리 끼니까 다 되네. 고장난 게 아니라 배터리가 문제였어. 오! 재밌다! 이거 들고 놀이터 가서 놀아야지. 미키! 나도 같이 가, 누나! 그래, 가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악마 박세인 누나한테 복수하기? 대! 성공! 슈크마켓 짜잔! 해! 가게를 차렸는데 아직도 주문이 들어오질 않네. 온라인 주문이 폭주한다고 하던데 왜? 간간 무소식인가? 이야! 오비키! 어? 박세인? 야! 뭐야? 오비키는 어딨어? 지금 오비키는 아마도 글쎄. 야, 너는 주인도 없는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뭐 심심해서 왔는데 없었다 헷. 근데 너네 집은 왜 안 보여주고 맨날 오비키네 집에 와서 놀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집 보고 싶어?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가 3,000개 이상 달리면 내가 우리 집 공개한다 헷! 아, 당장 집 공개해! 좋아요 5번 누르기! 깜짝 놀랄걸! 헤헷! 아, 뭐하고 있었어? 아, 손님! 제가 수쿱마켓을 차렸는데요! 한 수쿱 하실래요? 한 수쿱? 네! 엄청 혜자예요! 진짜? 믿어도 돼? 네! 믿어도 돼요! 1,000원에 한 스쿱이에요! 속냄새 치고 한번 해보지.
여기요, 1,000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쿱마켓 개시 준비 시작! 엄청 많이 담아줄게요. 이만큼이나 걸려들었습니다. 우와, 운이 좋으시네요. 어, 바퀴벌레도 들어가. 오, 진짜 많이 주잖아. 좋은 거 많이 걸리셨는데요. 포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줬는데요. 먼저 귀여운 오 데일밴드, 다음에 키티 스티커, 오마이미키 스티커 반 자른 거 이렇게 해서 포장 드릴게요. 오, 귀여워. 포장지 봐봐. 응, 버블티 너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자, 넣어볼게요. 쭉쭉쭉. 키티 너 들어가. 오마이미키 스티커 들어가. 다음은 오, 이 귀여운 흰색 봉투에 그립토 담아주고 스마일. 귀엽지? 그리고 이런 키링도 다 들어가고 이 키링들을 여기다 다 넣어볼게요. 헷! 진짜 많이 걸리셨네요. 아, 기분 좋잖아? 여기다가는 지리채, 하리보 지리채 넣어주고 헷! 말랑이랑 여기 어우 너무 귀여운 애니멀 말랑, 다음에 폼폼프린, 그다음에 피카츄 얼굴 바뀌는 거, 그다음에 바퀴벌레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헷! 이렇게 예쁜 체크무늬에 포장할 건데요. 제가 살짝 포용계거든요. 제 쇼츠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여기 포장하는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보러 와주세요. 포용계. 헷!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하리보 젤리 아니 체리를 아주 귀엽게 붙여주고 그러면 끝! 자, 여기요. 아, 너무 많이 주잖아. 1,000원에 이게 무슨 생짜야. 진짜 너무 행복해. 고객님이 만족하시다니 기쁘네요. 어? 네, 아빠. 네, 저 지금 오비키는 주고. 네? 미티요? 네, 지금 갈게요. 헷! 어디 가? 우리 아빠가 밑에 왔는데 오래. 간다고? 나 심심한데? 심심하지? 그러면 어차피 나도 스쿱 가게 개업했으니까 이대로 접고 가긴 그렇고 내가 너 이거 줄게. 너 해. 너한테 맡길게. 맡겨? 가게를? 응, 잘 좀 부탁해. 손님이 오면 너가 팔고 너가 40%를 갖고 내가 60%를 갖는 거야. 알겠지? 6대4? 그럼 되지. 괜찮지? 넌 투자한 거 없잖아. 팔기만 하면 되는데. 나 간다. 헷! 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득이네? 응, 손 안 쓰고 돈 벌게 생겼군. 응, 좋았어. 랄랄라. 스쿱 가게 열었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아,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비키야. 오, 손님 등장. 비키야 없나?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손님. 손님이라고? 네, 손님. 오늘 스쿱 가게를 열어서요. 출시 기념으로 대폭 할인해드리고 있거든요. 스쿱 가게 할인? 나 스쿱 가게 좋아하는데. 네네. 원래는 2,000원인데 한 스쿱에. 근데 대폭 할인해서 50% 할인해서 1,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손님. 1,000원?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래, 저번에 비키한테 선물도 받았는데 이번엔 내가 선물해줘야겠다. 그래요, 주세요. 여기 1,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스쿱 푸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나는 포용계 장인을 꿈꾸지. 다음 뽑아보면 과연 이 정도. 뭐야? 제가 서비스로 세수컵 정도 드리는 거예요. 됐다. 저기 바라고 포장해드릴게요. 나는 포용계, 나는 포장 장인을 꿈꾸지. 근데 너무 조금인 거 아니에요? 천 원에 뭘 바래?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진짜 너무하네.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다. 그러면 물건도 채워 넣으셔야겠네요? 물건을 채워 넣어?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채워 넣는 것도 괜찮지? 그러면요, 이 물건을 채워 넣는 건 어떠세요? 이 박스 안에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정말요? 이게 얼만데요? 걸려들었어. 원래는 2,000원인데 대폭 할인해서 50%로 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할인 당장 지금 주세요 저한테. 여기요 1,000원.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고요. 받으시고 저는 갈게요. 갑자기 간다고? 저는 이만. 뭐야, 저렇게 가는 거 어디서 많이 본 태도인데? 뭐가 들었을지 채워 넣을 건데 뜯어보면 뭐야?